2014 올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프리우스 PHEV 클래스 최종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그리드 홍인표 선수가 함께하고요. 17번 그리드에는 김성배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6번 그리드에는 한상명 선수가, 15번 그리드에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레이싱팀의 이선우 선수, 14번 그리드 다이나믹 레이싱팀의 서상원 선수와 레드컴 모터스포트의 송경덕 선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12번 그리드 도요타 프리우스의 정인순 선수와 11번 그리드 최재경 선수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0번 그리드에는 도요타 프리우스의 박영근 선수와 9번 레드컴 모터스포츠의 최준원 선수가 위치합니다. 자, 8번 그리드 비앙코옥스의 전현준 선수, 7번 그리드에는 도요타 프리우스의 김현일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네. 6번 그리드 비앙코옥스의 김영민 선수, 그리고 5번 그리드에는 어퍼스피드의 송영진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번 그리드는 16번 비앙코옥스의 천용민 선수고요. 3번 그리드 부산과기대의 46번 표중권 선수가 자리했습니다. 네, 2번 그리드에는 부산과기대 7번 강창원 선수, 오늘의 폴포지션입니다. 레드콘 모터스포트 이율 선수가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프리우스 PHEV 클래스 6라운드 롤링 스타트 방식으로 출발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앞쪽에는 엔트리 넘버 12번 이율 선수가 앞쪽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강창원. 자, 일단은 선두의 자리를 12번에 지켜냈습니다. 안쪽으로 한쪽 들어갑니다. 컨택이 있었어요. 자, 그 사이에 강창원 선수가 그 컨택의 그 가운데 끼면서 사고에 좀 휘말렸습니다만 네. 무리 없이 진입을 했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지금 나란히 두 대가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오늘 뒤쪽에 강창원 선수가 지금 이 사고의 힘을 컨택이 네. 휘말리면서 이율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권 선수와의 약간의 컨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상황을 이율 선수 잘 빠져나가면서 현재 순위 만들어내고 있고요. 천용민 선수가 올라왔어요. 지금 강창원 선수, 표준권 선수, 송영진 선수까지 이 세 대가 나란히 1번 코너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네. 선택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16번의 천용민 선수가 올라오면서 지금 선두의 싸움은 12번의 이율과 그리고 16번의 천용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선택이 있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그치고 나오면서 해결을 하면서 그 뒤로 바짝 따라붙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오프닝 랩에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율 선수. 자, 일단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컨트롤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사실 강창원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에 스타트에서 승부를 보면서 선두로 올라가면서 레이스를 리드하는 것이 우승에서 가장 수월한 길이었습니다만 네. 아쉽게도 지금 강창원 선수가 오늘 예선 2위로 출발을 했는데 순위가 좀 밀려났습니다. 이쪽에서 좀 밀리는 듯한 모습 이율 선수에게 보여집니다. 네, 3위권까지 자리를 가져갔던 강창원 선수입니다. 자, 오늘 표준권 선수도 올 시즌에서 가장 높은 예선전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지금 순위가 4위권까지 내려갔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란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탈출하는 천용민 밀려나는 이율. 자, 이렇게 하지만 다시 앞쪽으로 오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충격이 있어서 강창원 선수의 오른쪽 뒤쪽이 지금 파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바닥이 끌리는데요. 커버가 지금 벗겨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있는데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서도 깊은 브레이크 락이 걸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선수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선수들의 모든 결정을 지금 불태웠습니다. 여기 표준권 선수군요. 오늘 표준권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선 기록이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가장 높은 기록이었거든요.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선두는 천용민 선수, 이율 선수, 그리고 강창원 선수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순위는 바뀌어졌고 16번의 천용민 선수가 앞쪽이지만 뒤쪽에 강창원 선수도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드는 강창원입니다. 일단은 밀려나는데요. 자, 방어하는 이율. 자리 순위를 지켜냈습니다. 자, 이율 선수가 그 자리 잘 지켜냈고 공격적으로는 이제 강창원 선수가 계속 뒤쪽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창원 선수 입장에서는 뒤쪽에 지금 계속 달고 있는 이 차량의 부품이 네. 빨리 떨어지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될 텐데 자,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너의 인쪽에 자리가 비는 틈마다 강창원 선수가 기회를 보고 일단 추월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초반 상황에서 강창원 선수의 뒤쪽을 4위였던 선수가 약간의 좀 컨택이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좀 파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스타트 장면에서 지금 네. 표준권 선수 자, 그 붙었어요. 전영민 선수도 붙었고 강창훈 선수가 붙었고 좌측에 강창훈 선수 그리고 우측에 표준권 선수와의 컨택이 좀 있으면서 네. 아, 파손이 좀 있었고요. 결국 표준권 선수는 리타이어를 하게 되네요. 네, 레이스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초반부터 순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접전들이 컸었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 송영진 대 최준원입니다. 최준원 선수 앞에 최준원 대 김현일 선수입니다. 자, 김현일 선수 안쪽 들어가면서 최준원 선수 넘어섭니다. 하지만 밀려나지 않는 최준원인데요. 결국 김현일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바꾸는 김현일 선수입니다. 지금 살짝 깜빡이가 켜진 모습이 네. 봤는데 우리가 지금 추월을 했을 때 그 양보의 믿음으로 네. 깜빡이를 사용하잖아요. 네. 자, 모든 선수가 또 거의 근접한 PT에서 같이 네.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안하다는 사인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이스도 중요하지만 또 매너 있는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10번의 최준원 선수와 46번 표준권 선수와의 이 심사, 이제 컨택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위권 상황입니다. 천영민, 이율 그리고 강창훈 선수 안쪽 들어가면서 자 이율 선수 노려봅니다. 자, 여의치 깊게 않아요. 들어가요. 깊게 밀어 들어갑니다. 올라갔어. 올라갔지만 라인 흐트러지면서 다시 한번 이율 선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 여기서 강창훈 선수가 라인을 좀 깊게 가져갔어요. 자, 이러면서 이율 선수에게는 한숨을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승 누구나 우승을 목표로 경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두가 우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번 코너 지금 나란히 들어갑니다. 자 강창원 안으로 찔러보는 강창원 아웃으로 이율 선수가 빠져나갔어. 자, 강창원 유리한 위치. 자, 강창원 선수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끌어간다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율 바깥쪽에서 들어가자면 밀려납니다. 자, 이렇게 강창원 초대 성공합니다. 안쪽 코너는 이율인데요. 자, 방향이 바뀌면서 이율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만 강창원 선수가 파고들면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의 기회로 뒤쪽에서 계속 강창원 선수가 이율 선수를 흔들어 놨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공간이 열렸고 강창원 선수가 들어가면서 2위를 확보지었습니다. 자, 이게 코너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도는 코너가 아니라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왼쪽으로 코너의 방향이 바뀌면서 인라인에는 이율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만 그 코너를 이미 인지를 한 강창원 선수가 잡아냈고요. 자, 이제는 천영민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창원 선수 둘러붙었고요. 자, 안쪽 붙으면서 열렸어요. 공간 열립니다. 자,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전영민! 이렇게 해서 강창원 역전합니다. 와, 정말 쉼없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강창원 선수입니다. 결국 선두로 올라서는 강창원 선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초반에 뭐 다양한 접전을 통해서 강창원 선수가 좀 밀려났거든요. 자, 6랩 만에 본인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획득하는 강창원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위기가 왔습니다. 천영민. 이율. 자, 인라인에는 천영민이지만 아웃에서 추월의 기회를 보고 있는 이율입니다. 아, 오늘 상위권 경쟁 네. 치열한데 이 뒤쪽에 김영민 선수까지 붙었어요. 자, 이제 4파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창원 선수가 네. 인라인으로 일단 기회를 봤고요. 이율 선수가 아웃쪽으로 속도를 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다시 끼어들 틈을 찾기는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었고 네. 여기서 코너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율 선수가 인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강창원 선수가 바로 막아내면서 추월을 해냈습니다. 자, 계속 앞뒤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데요. 자, 다시 한번 순위가 좀 바뀐 상황이 연출이 됐죠. 자, 이쪽도 지금 코스이타를 크게 냈죠. 크게 잔디를 밟고 지금 네, 미끄러졌습니다. 송경덕 선수. 아,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아, 지금 계속 뒤쪽에서 박영근 선수가 거리를 좀 좁혀내고 있습니다. 바짝 네. 붙어 나가면서 추월의 기회를 보고 있고요. 자, 안쪽 기회. 들어갑니다. 자, 파고들며 있습니다. 추월이 굉장히 많은데요. 박영근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박영근 올라갔고요. 아, 뒤쪽에 오고 있는 선수와의 컨택이 있었습니다. 아, 최재경 선수는 자리를 내줌과 동시에 서상원 선수와의 네. 약간의 좀 컨택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더 앞서 달리는 건 이제 박영근 선수가 더 앞으로 치고 달려가겠습니다. 여기는 또 재밌는 경쟁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들 간의 경쟁인데요. 지금 좌우로 송영진 선수가
선수가 기회를 보고 있고요. 천용민 선수도 뒤쪽에서 반망을 하며 자신의 추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중간까지 넘어온 상황에서 자, 속도를 끌어올리는 송영진입니다. 네. 일단은 고속 코너 먼저 들어가는 송영진. 인까지 잡고 있으면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송영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강청원을 압박하고요. 자,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빠져나오는데요. 자, 이래서 흔들리는 강청원. 자, 이렇게 해서 송영진 기회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을 추격하고 있는 천용민 선수까지 붙었습니다. 자, 이 팀의 천용민 선수가 기회를 노렸지만 잡지는 못했고요. 아, 이 최고 가속 구간, 이 백스트리트 구간에서 송영진 선수가 인라인까지 잡아가면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자리를 잡아냈습니다. 자, 결국 추월을 해내면서 선두로 올라왔는데 네. 그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강창원 선수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천용민 선수가 기회를 보긴 했지만 가까스로 2위권까지는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자, 이제는 라스트 랩 마지막 바퀴 출발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쪽 강창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인라인에 강창원 선수가 계속해서 고개를 밀어냅니다. 밀려나는 송영진. 다시 올라서는 강창원. 자, 강창원 선수가 그 위치 잡았고요. 다시 한번 안쪽 들어가 보고 있는 송영진.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 코너에 깊지 않아요. 이는 잡긴 했습니다만 공간이 여의치가 않고요. 다음 들어갑니다. 코너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우세한 건 지금 현재는 송영진 선수지만 강창원 선수 바짝 붙어 있습니다. 계속. 자, 강창원 아, 네. 안쪽 비집고 들어가는데요. 위험할 수 있어요. 컨택해서 밀리는 경우에 천용민 선수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우좌우 계속 코너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강창원 선수가 좀 압도하면서 기회를 노려봤고 아, 송영진 천용민. 이렇게 밀리나요? 자, 천용민 선수까지 붙으면서 2위 자리 위태합니다. 천용민 선수가 송영진 선수를 잡아주면서 강창원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백스트리트를 통과하고 있는 선두권인데요. 자, 라스트 랩 상황 지금 현재 유세영과 강창원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2위 자리 싸움입니다. 자, 안쪽에는 송영 선수 깊게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천용민 선수 밀려났습니다. 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네.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아, 송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강창원 선수를 역전해서 기회를 노려봤었는데요. 자, 마지막 체크 플래그를 향해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건 엔드넘버 7번 강창원 선수가 가장 앞쪽에 있습니다. 아, 초반에 사고에 휘말리면서 모두를 걱정하게 했었던 네. 강창원 선수 가장 먼저 체크를 받으면서 시즌 5승을 달성합니다. 자, 강창원 선수 체크 플래그 먼저 받으면서 5승을 차지하면서 최종전 마무리 짓고요. 송영민 선수 두 번째 그리고 천용민 선수가 세 번째로 체크 플래그 받으면서 이렇게 최종전 1, 2, 3위의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프리우스 PH EV 클래스 최종전 결승 잠정 결과입니다. 강창원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송영민 선수 2위 그리고 천용민 선수가 3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김현일, 이율 그리고 김영민, 최준원, 박영근, 최재경, 서상원 선수가 기록을 만들어냈고요. 11위부터는 정인승, 이선우, 송경덕, 한상명, 홍인표 그리고 김성배, 전현준, 표준권 선수까지 기록을 만들면서 순위 확정되었습니다.